아, 이쪽에 대부동 게이트볼, 좀 어르신들이 벌써 게이트볼 치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는 포도밭이구나, 이게 다. 엄청 크네요. 추석 연휴엔 역시 답사죠. 여기는 포도로 유명한 안산시 대부도, 대부남동. 그 중에서도 인프라까지 가장 접근성이 좋은 해설길 마을로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현수막에 전원주택지 분양이라고 여기저기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다 포도밭이 이게 다. 야, 엄청나다. 우리가 갈 데가 이쪽인데, 아, 이렇게 원형 도로를 지나서 도로 정비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해설길 마을, 2016에서 17년 사이 조성된 단지구야. 향은 남동 또는 남서향 둘 다 가능. 대략 70여 세대가 모여 있는데요. 크기는 85에서 110평. 특이하게도 생산녹지 지역인데 무려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그 외 가격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글을 참고하세요. 아, 평지에 지금 이렇게 예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담장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보통은 2층으로 마당도 넓게 빼놨습니다. 아유, 지금 역광인데. 야, 이게 뭐야? 이쪽에는 뭐 밭인가요? 뭐 이렇게 뻘이 있네요. 저쪽에 쓰레기 절대 노 되어 있고, 아, 텃밭을 이렇게 귀엽게 또 해놨네요. 주차장이 있는데 이렇게 다 밖에 좀 많이 빼놓으셨네요. 이렇게 안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형식이죠. 이거 제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되게 많네요. 3대씩이나 있네요. 차들이 기본적으로 많구나. 집집마다 차들이 좀 많습니다. 확실히 시골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아까 우리가 건너온 여기 포도밭 딱 여기까지가 경계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하나 더 없나? 한 블록? 아, 조금 더 들어와 있네요. 도로 상태도 괜찮고요. 빈 필지가 하나 정도밖에 없네요. 근데 여기가 이런 동네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 갖고, 아, 저기 비행기 날아가는 게 보이네요. 그냥 공항이 근처 같아요. 아, 도시가스 들어왔네요. 진짜 도시가스 들어왔네요. 아, 도시가스 들어오는구나. 여기까지. 여기가 도시야? 시골가스 아닙니까 이거? 아, 샤인머스켓도 여기서 많이 파는구나. 동네 호젓하고 아주 좋네요. 여기 또 다 포도밭이야. 드라이브 하기에도 참 좋네요. 여기 진짜 그냥 나들이 하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길도 잘 되어 있고요. 보통 시골 같지 않습니다. 아, 저쪽에 바닷가 있고 학교가 있으니까 저기 학교까지 한번 가보죠, 온 김에. 야, 이 바다, 물론 뭐 서해 바다라 뭐 대부분 뻘이지만 이렇게 코앞에 바다를 두고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30. 아, 이쪽에 학교, 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에 펜션 있고요. 네. 이렇게 돌아서 다시 마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상동 사거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산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화성 방면으로 이어지죠. 아, 이쪽에 지금 뭐 편의점도 있고요. 저쪽에 빨간 버스도 돌아다니는 게 확인됩니다. 지금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인데요. 이쪽에 30km 써 있고, 앞쪽에 요 포도 가게가 있습니다. 대부 포도 직거래 판매장. 여기를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 바로 앞에 지금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야, 이렇게 바다가 있다는 거 정말 좋네요. 이쪽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선회를 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비행기 소음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렇게 마을 곳곳에는 펜션 단지들이 많이 있고요. 마을과 펜션이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인데 요거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쪽에는 미술관이 하나 있는데 아주 예쁘게 잘 해놨죠.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보입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매출이 남동 보건진료소, 그러니까 의료시설도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죠. 마을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아직도 도로가 없는, 인도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골길답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피해 가야 됩니다. 아,
지금 오른쪽에는 포도가 이렇게 자, 지금 출하를 앞두고 있죠. 다 이렇게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딱히 인프라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동산 하나, 뭐 건축회사 하나, 그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그 진입로의 큰 길 쪽으로 나가면 조금 더 보일 것 같습니다. 아, 섬마을 선생님 해당화길 여기가 거기네요. 여기 대남초등학교 이쪽으로 가는 길, 요 길에서 유래가 되었답니다. 냄새, 무슨 뭐 특별히 뭐 축산화 이런 것들은 없어 보입니다. 냄새는 거의 안 나는데요. 그렇다면 이 근처에 유해시설이나 어떤 부담 가는 시설이 있는가 찾아봤더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교통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마을 바로 위로 대부도의 젖줄 310번 국도 대부 황금로가 보이네요. 차로 6분 2.7km. 제가 대부도에서 가장 먼저 이 마을을 고른 건 바로 이 도로와 인프라 접근성 때문인데요. 다른 단지들은 대부분 요 아래쪽에 있어서 그나마 여기가 형편이 가장 낫습니다. 마을 버스도 수시로 잘 들어오고요. 하지만 보세요, 주말이나 휴가철만 됐다 하면 이래요. 도로는 좁은데 근처가 전부 바닷가 관광지라 어쩔 수가 없겠죠. 요게 딴에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프라. 아까 보셨듯이 마을 앞에는 뭐가 없고요, 죄다 큰 길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중심이 되는 대부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약 5분 1.4km. 주변에 하나로마트, 우체국, 편의점, 도서관도 보이네요. 섬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학교도요, 아까 거기 말고 여기가 훨씬 더 가깝고 많죠. 대부초중고, 마을에서 7분 2km. 어허, 교육여건 의외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형 인프라는 기대하는 게 욕심이죠. 응급시설 접근성만 봐도 오마이갓, 5분, 10분, 30분 전부 다 빵명. 게다가 여긴 그나마 덜하지만 요 일대가 온통 펜션 단지 숙박업소에다 곳곳에 공설묘지도 여러 곳 눈에 띄는 점 등은 확실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을 고려한 전체적인 입지 평점은 이렇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